M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울산의 6개 지역구에서 당선된 6분의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시게 될 당선인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4차, 5차 산업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죠. 네,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오늘 이 시간엔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그동안 총선 현장 취재해온 예재상 PD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보름 정도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예. 4.15 총선 치르기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을 텐데 당선 이후에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고 당선 소감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중구민 여러분들께 더없는 감사를 드리고 또 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열심히 우리 중구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당선 이후의 일정은 원래 낙선하면은 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편할 텐데 이제 당선이 돼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 또 가야 될 길 이런 거 이제 챙기고 또 이제 계획하고 오히려 뭐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예.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중구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보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출마자가 총 28명이었는데 평균 예. 경쟁률이 한 4.7대 1 정도가 됩니다. 북구가 가장 많은 7명이었고 동구와 중구가 5명이었는데요. 박성민 당선자는 2위와 2만 5천여 표 차이가 났습니다. 54%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당선이 된 당일 내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출구조사 발표된 모습인데요. 이때 벌써 23% 차이가 났었죠. 예. 분위기가 참 좋았네요. 어떻습니까? 그때 기분은? 예, 뭐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 현장의 반응,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느낌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당선 가능성은 높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책임감이 또 커지고 또 제가 뭐 구청장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의원은 처음이라서 예. 여러 가지 뭐 긴장도 되고 또 해야 될 일들 또 가보지 않은 길이 돼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긴장감 예.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박성민, 패기 있게 등장을 했는데 정치인 박성민, 그동안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0년 전 2010년입니다. 예. 예, 당시 중구의회 의장을 거쳐서 중구청장에 처음을 도전하셨는데 현역 구청장에 밀려서 낙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2011년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당선이 되면서 중구청장에 오르셨고 예. 2014년 구청장이 이제 재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제 대통령 탄핵 여파로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고요. 이런 여러 어려움 끝에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두 차례 지자체장으로서 중구의 살림살이를 맡아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뭐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크게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다행히 제가 이제 구의회에 있으면서 의장을 지내면서 전국의장협의회 부의장을 했고 부회장을 했고 구청장 당시에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무총장도 지내고 또 전국회장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인맥들이 이번에도 이제 국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또 이번엔 초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저 초선들하고의 또 이 활동 뭐 이런 뭐 아주 뭐 바쁘게 보내야 될 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의정 활동도 잘 준비하겠다 그런 예.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시민들도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선인의 공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먼저 지역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구하면 울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인데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구청장 당시에 우리 중구의 이제 도시 경쟁력을 좀 높이고 또 정체성을 좀 더 살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중구는 울산 전체가 산업도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중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종갓집 예. 또 이런 전통이나 역사성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화 쪽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논 끝에 이제 문화도시 중구로 표방하고 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도심은 더 원도심답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러면서 또 옛 정치를 느끼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슬로시티로 또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답게 이렇게 해서 두 도시의 이런 어떤 공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원도심 사업에 집중을 했죠. 예. 집중을 했고 좀 더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살아나기도 하고 또 물론 도시 기반 시설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안에 원도심 안에 사시는 종사자분들 갤러리나 이런 문화예술인들 단체들도 많이 이제 유치를 했고 그래서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예. 있고 시립미술관이 유치되고 또 학성관 객사가 들어오고 또 주차장이 조금 이제 더 확보가 되고 하면은 원도심은 충분히 개성을 가진 그런 구간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요즘 조금 뭐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가 그렇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서 우리 원도심이 좀 이렇게 슬럼프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좀 더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권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우리 울산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자리 창출 공약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울산이 이제 5개 구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군은 다 이제 산업단지 큰 이제 대기업들이 다 있는데 우리 중구가 주로 이제 공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중구에 다른 구처럼 큰 뭐 대규모 어떤 공장이나 뭐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구에 맞는 이제 뭐 일자리 또 다른 구의 일자리를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형적인 주거 환경 우리 중구는 뭐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배산 임수 뭐 전형적인 좋은 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살면서 조금 이제 다른 구에 뭐 직장에 다니는 예. 그것도 좋을 듯한데. 다만 이제 우리도 최소한의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혁신도시도 좀 유치를 하고 혁신도시 에너지 벨트를 중심으로 또 이제 제2 혁신도시 좀 확장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이제 또 뭐 관련된 이런 이제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될 거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동쪽으로 제가 구청장 당시에 국가 첨단 산업 단지 예. 장현 산단을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국가 첨단 산으로 전환시켰죠. 그것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게 좀 양질의 좀 청년 일자리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현 산업단지는 네. 구청장 재임 시절에 이제 그렇습니다. 된 거잖아요. 네. 기존의 뭐 첨단 산업단지와 좀 어떤 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작년 딸기밭 예. 그 한 10만 평 가량을 일반 산업 단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산단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울산시에서 했던 산업 단지가 워낙 많이 있었고 그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하고 조율 과정에서 참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찰나에 이제 국가 첨단 산업 단지 공모가 있어서 그걸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일반 산단에서 하는 이런 소위 제조업체의 2차, 3차 밴드가 아니고 이건 이제 국가첨단 산업단지 그러니까 소위 R&D 연구 기능이 예. 좀 많이 들어있고 그중에는 이제 금융, 디자인, 패션 뭐 이런 쪽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 이게 앞으로 울산의 어떤 산업을 선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모를 바꿨죠. 예. 바꿔서 이제 저희들이 따냈는데 전국에 아마 6개인가 하던 아마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내고 그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뭐 소위 공해나 뭐 소음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그야말로 연구 개발 중심의 산업 단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골목 상권 살리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이번 주제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워낙 굵직한 공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이 10개가 되죠? 맞습니다. 네. 특히 울산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은 산업, 에너지, 안전, 노동과 관련된 곳들이 많은데요. 울산 혁신도시 현재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시작으로 작년 한국에너지공단까지 전체 10개 공공기관이 울산 혁신도시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의 성장 동력으로 또 지역인재 취업의 장으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늘어서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혁신도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비어있는 상가들은 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경기와 신세계 백화점 입점 결정 지연이라는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기존 도심과 연결이 불편한 대중교통처럼 혁신도시 자체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의 72.9%는 현재 교통 환경에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혁신도시가 도심 속의 섬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는데요. 혁신도시 성공 기준 중에 하나가 가족 동반 이주율입니다. 예. 울산이 부산, 제주에 이어서 3위고요. 또 지역 인재 채용률이 27.2% 정도로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근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대부분 자가용으로 오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병원과 은행이 부족하고 편의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돼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공약 있으시죠? 혁신도시 내에 뭐 KTX 역까지 이제 직행 버스를 넣는다 뭐 넣는다 처음에는 넣었는데 예. 그게 다 또 이제 스톱됐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고 아마 신세계 백화점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뭐 꼭 뭐 수요 공급의 논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앞서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전 공공기관도 당초 10개에서 아마 지금은 한 뭐 14개, 15개 정도 예. 되겠습니다만은
한 20, 30개 정도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주변에 뒤쪽으로 혁신도시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LH에서 뭐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울산시나 구청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바로 허가를 받고 국가공기업이 직접 뭐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내 주 간선도로인 소위 종가로가 너무 좁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확장도 시켜야 되고 또 도서관이라든지 뭐 수요하고는 좀 다른 최소한의 도시 기반 시설들 예. 도서관이라든지 또 뭐 제가 했던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이런 어린이 회관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는데 또 체육 시설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물론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차츰차츰 이제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상업 지역 내에 있는 아까 화면에도 나왔던 그 상가 문제. 그 문제는 이제 그 주변에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주변에 조금 대규모의 투자가 시작이 되면은 그 부수적인 상업 단지는 충분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또 그게 활성화되면은 주차장도 자체적으로 좀 많이 이제 또 갖추게 될 겁니다. 예. 갖추게 되고 단지 이제 도로를 좀 더 우리가 먼저 좀 확장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물론 이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또 주거 여건이 좀 안 좋다는 것도 당장 와서 뭐 좋을 수가 있습니까? 새로 생긴 도시인데 예. 차츰차츰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나 또 시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저는 뭐 충분히 시간적인 문제지 충분히 혁신도시는 뭐 자족 자립형 도시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그 상당수의 후보들이 제2혁신도시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이제 뭐 포부들을 밝히고는 했었는데요. 당선인께서도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혁신도시를 확장해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늘리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울산 혁신도시가 중구에 유치되면서 면적이 조금 좁은 편입니다. 저게 다른 지역의 10개 지역에 보면은 보통 뭐 200만 평, 300만 평 되는데 우리는 겨우 이제 한 100만 평 미만, 90여만 평 정도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공공기관만 저렇게 갖다 놨는데 이전 공공기관 주변에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거 공간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또 도심 가까이 붙어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장점은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가 북측으로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지공원, 하물공원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한 100만 평 정도 남아 있고 또 뒤에 성동 쪽으로도 아직 뭐 여러 가지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지역에 제2의 혁신도시를 또 만들겠다 하는 거는 또 다른 우를 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중구에 유치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그 뒤쪽으로 혁신도시를 확장하는 게 맞지 제2의 혁신도시를 다른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맞고 그래서 네. 정부 측과 긴밀하게 뭐 협의를 해서 좀 더 관련 산업들을 좀 더 넣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네. 하려면은 부지가 좁기 때문에 우리 혁신도시를 좀 더 넓혀야 된다. 예. 그게 현실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계속해서 생활 환경 관련 공약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구에 현안하면 도시 재생 사업이었잖아요. 네, 울산의 예. 도시 재생 사업은 중구, 남구, 북구가 각각 3개씩이고요. 동구가 2개, 울주군 1개에서 총 12개입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당선인이 구청장으로 있던 2016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울산 중구로다 등 이제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실제 그 이후 아시다시피 중구 온도심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할 곳이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부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구가 당초에 이제 처음 도시가 계획도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성된 도시다 보니까 예. 지대가 좀 낮습니다. 어떤 지역은 태화강 수면보다 낮습니다.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인위적인 이제 이 수로 이제 하수로를 이제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도시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50년 빈도 50년 동안 30년 빈도 하다가 50년 빈도 하다가 요즘은 이제 100년 빈도로 늘었습니다. 예. 100년 빈도로 도시 기반 시설을 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획한 게 저류조 이제 좀 특정 지역에 이제 큰 저류조를 이제 구성을 해서 물을 그쪽으로 모아서 강제로 펌핑하는 예. 이런 이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7개, 8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근래에는 이제 또 이제 선진국에서 하는 대심도 터널이라고 해서 물길을 아예 깊게 파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물을 좀 이렇게 가둬 놓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에 차바 때 피해를 많이 봤던 태화시장 주변 예. 거기는 제가 있을 때 국비 10위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부 저류조도 하나 놓고 또 일부 이제 LH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큰 수로를 만들어서 태양으로 바로 뽑아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소위 세치 지역, 옥교동, 방구동 지역이 좀 또 지대가 낮아서 예. 거기에는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뭐 관로 정비도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많은데 충분히 좀 예산을 확보해서 예. 도시 기반 시설 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차박 때 이제 아픈 기억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녹지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이제 자연재해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녹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구청장 시절에도 뭐 계속 주장 한 사람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다행히 뭐 좀 이렇게, 메이커가 있는, 이런 이제 뭐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또 녹지를 많이 충분히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예. 그 도심지에 소위 유유 공간, 자투리 땅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공원화하거나 좀 녹지도 좀 조성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중구가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뭐 너무 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광장 같은 게 좀 없습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예. 그래서 저는 구 중구 소방서 1000평 되는 거기도 광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시 정부나 이런 분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연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뭐 이런 도시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네. 예. 환경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이파선 자연휴양림 중국 주민들, 뭐 울산 시민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추가적인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구청장 3선이 됐으면은. 4년 내내 이파산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광역시 내의 자치구로서는 전국 최초로 자연휴양림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예산도 한 90억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그 일대 한 30만 평 내지는 한 50만 평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숲속
힐링 타운으로 예. 호텔도 넣고 교육장, 뭐 연수 시설, 또 체험장 이런 걸 다양하게 넣어서 울산을 찾는 이런 관광객들을 숲속에서 잠을 자게 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핀란드나 또 스웨덴, 저 노르웨이 쪽으로 엄청나게 벤치마킹도 많이 시켰고 아주 뭐 진짜 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을 도심 속에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경쟁력으로 그다음에 우리 중국 경쟁력이 이제 결국엔 이파산, 그다음에 태화강 뭐 이제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이파산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야말로 도심 속에 아주 멋진 숲속 캠프가 탄생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울산의 지역 경제, 혁신 도시 그리고 생활 환경 분야까지 당선인의 지역 공약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4.15 총선에서 중구에 당선된 박성민 국회의원 당선인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각오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민생활에 직접 관여해서 변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가 이제 더 공정하고 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국민의 삶이 더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일단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좀 살려내고 또 그 반면에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우리 울산 또 우리 중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 예산들 좀 이렇게 잘 좀 유치하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 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시장 구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또 뭐 당신들은 우리 울산과 중구에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각자 조율도 하고 해서 울산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까지 뽑아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한 표 제가 받아서 정말 귀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마음 꼭 기억하고 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서민분들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서민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하던 이선 구청장은 이제 초선의 패기로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이번 중구에서 이비 후보와 큰 격차로 당선이 됐는데요. 민심을 무섭게 받드시고 민의를 잘 반영해 읽는 그런 서민의 골목의 국회의원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 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오늘은 박성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당선인 모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